질문과 토론의 과학. 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패널토의 주제는 바로 튜링 신화입니다. 어, 방금 이광근 교수님 그 강연에서도 충분히 이제 튜링이란 인물에 대한 어, 소개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요. 이첫 번째 주제에서는 어, 강연 중에 미처 다루지 못한 튜링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어, 갖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튜링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튜링이 컴퓨터 과학 외에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어 혹시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소개를 좀해 주신다면요.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어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40년대 50년대 거 같은데 요 튜링이 뭘또 알아냈냐면 자연에 있는 그 동물의 가죽의 그 패턴들 있잖아요. 얼룩말 혹은 표범의 그런 패턴들. 그런 패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수학적인 공식을 찾았어요. <laughs> 그런 예, 작업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패턴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점이 어디 찍히고, 점이 까만색 점이 찍히고, 하얀색 점이 찍히고, 뭐 그런 거. 네. 어, 좀 예상하지 <laughs> 못했던 분야네요. 그아 어, 그 튜링 어, 튜링이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사실 이런 말을 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컴퓨터 과학자라고도 있고 아물론영 연구국 사람입니다. 연구 사람이긴 하지만 튜링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아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좀 과장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컴퓨터 과학이 아니라 아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정말 많이 당 당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가 제가 오늘 이거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튜링이랑 관련된 연구업적이 뭔가 나왔는지 좀 하, 지난 한 달간 무슨 연구 결과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어한한달 전쯤에 그 사이언스지에 그러니까 보통 가장 최고 권위지라고 하는 사이언스지에 튜링이 1948년에 추측을 했던 어이 테크닉을 이어이 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패턴, 그, 패턴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거 그렇죠. 좀 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이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해수물을 짠물을 이거 정화하는 시스템을 중국 과학자들이 개발을 했고, 어, 이걸 네, 사이언스,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튜링이, 어, 이광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핵심 아이디어, 튜링 기기 핵심 아이디어. 규칙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조합하면 카톡도 할수 있고, 유튜브도 할수 있고, 어마어마한 걸다할 수가 있는데, 이걸 화학에도 적용해보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런 화학 반응을 잘 조합하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얼룩말 줄문이나 그다음에 전박이 같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사실 화학자들이 실제로 그걸 확인을 했고 이제 한 40년이 지나서 아, 정말 그렇구나.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5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오래죠, 오래. 불과 몇조 전이죠. 드디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기계를 실시를 만든 거죠. 어, 그래서 굳이 이게 컴퓨터 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남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 예. 아, 교수님은 그래서 튜링을 막 천재로 몰고 가시네. <laughs> 튜링을 너무 없애여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바로 이어서 드릴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요. 그러니까, 튜링하면 천재라는 수식어가 정말 잘 따라 붙습니다. 어, 튜링이 천재인가요? 혹시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일화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저 좀... 모르겠는데 이~ 그~ 대표적인 논문에 해당이 됐을 때는 천그색 그냥 열심히 우리 그~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자기 줏대 있게 또 뭐~ 똑같은 거래도 다르게도 한번 해보려고 덤비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잘 해주고 뭐~ 그럼 충분히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근데 그거 이외에 또딴 쪽에서 많은 걸한 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튜링 네. 안티 안티 튜링 안티 트링식으로 투링.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는 안티 튜링은 아닙니다. 저는, 어, 근데 이광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의를 합니다. 이게 튜링이 만들어낸 튜링 기계, 이거를 찾아내는 거는, 어, 어마어마한 전제가 아니어도 할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실 때, 그, 여기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매 스텝을 아마 딱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튜링이 전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튜링은 전제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섯 살 때부터 수학의 두, 두, 두각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대학 때 이미 어, 중요한 그뭐 증명도 자기가 하고 그래서 일화를 보면 천재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저는 안티 튜링은 아니고 아니에요 어, 예, 안티는 나도 아니에요 예. 아 그런데 이 기계 튜링 기계를 만든 거는 어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가 아니어도 할수 있다는 거죠 동의를, 동의를 음. 아 믿고. 이게 박 교수님은 천재 그러면 어마어마한 천재, 보통 천재, 그냥 그런 천재가 있는 거죠. 전 천재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천재라는 게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잖아요. 타고 나야 되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투링은 천재 맞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왜냐하면 아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인공지능이 뭐 조만간에 그 직업의 절반을 없앨 거고. 어마,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컴퓨터 과학과에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의 70% 80%는 인공지능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 어마어마한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에 어, 사실 전문용어로 치면 인공신경망, 그냥 대중매체에서도 나오죠. 인공신경망. 이걸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튜링입니다. 튜링이 1948년에. 그래서 사실 튜링이 자기가 적었던 그 노트를 보면 아, 내가 이걸 정말 만들었는데 지금 현대 기술이 부족해서 실제로 구현을 해 보지 못한 게 아쉽다. 이런 걸 적어 놨습니다. 물론 당시 튜링 아, 튜링이 그 제안을 했을 때 인공 신경망을 제안했을 때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 최초냐 이거는 사실 좀알 수는 없지만 튜링이 그런 기계를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괴짜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어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일화 같은 것들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튜링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뭐 대중들이 잘 모를 만한 일화 같은 것들도 있나요? 이러, 아니 제일 유명한 건그 사람이 호모, 호모섹슈얼이었다는 게 있고요 어, 제가 최근에 그 튜링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쓴 책을 얇은데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그걸 봤는데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책에 형이 또 이제 튜링 자기 동생 남동생 튜링에 대해서도 이렇게 쓴게 거기 책에 같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튜링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랑 떨어져 있었대요. 부모님이 인도에 이제 있었고 이제 영국에선 이제 떨어졌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 엄마랑 떨어지면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조금 그 성격이 조금 그 특이한 면이 조금 있었다 그러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어이 형이 그러는데 어내 남동생 튜링은 엄마를 무지무지 싫어했대요 네, 엄마를 아주 그냥 어 아주 그냥 너무 싫어했대고 그러고 근데 엄마는 또 그거를 모르고 아 튜링이 좀 약간 좀 괴팍하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얘가 지금 보니까 어~ 천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아 <laughs> 근데 이, 이~ 그 이야기는 <laughs> 얘기하고 보통 사람들이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랑 굉장히 다른 거죠 네. 그니까 사실 튜링이 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 아~ 죽은 거에 대한 재밌는 얘기도또 있죠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튜링은 사실 엄마를 엄청 안 좋아했다 싫어했다고 했는데 그 튜링이 죽어 튜링이 굉장히 어~ 좀 약간 부루하게 살아가지고 자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과에 정상가리를 바르고 베어 먹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건 도시 전시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 사과 베어 먹은 모양을 따서 애플 장업자가 이 애플 로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어 애플 만들 때 그냥 사과를 로고로 쓰면 캘리포니아 체리랑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빼먹은 어,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튜링은 흔히 말하기를 죽을 때 자기 엄마한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어, 자기가 그냥 자살을 하면 엄마가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에 독을 바르고 모른 척하면서 죽었다 이런, 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 그거 재밌네 그, 그 책에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튜링이 이제 죽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이미테이션 게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튜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 해독하는 거이 2차 대전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 정보기관에서 이 친구가 여러 가지 너무 뛰어나니까 러시아로 옮겨갈까 봐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책에 어 튜링이 애가 얘가 얼마나 그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그 튜링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가 있으면 처음부터 자기가 만들고 그런 걸 되게 꼭 했대요. 뭘 보면 신기한 게 있으면 자기가 처음부터 막 만들고 실험해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막 화학 실험하고 그런 걸 자기 방에서 막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아유, 저는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정리도 안 하고 있다가 우연히 청산가리 묻은 그냥 사과에 묻히고, 정신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깨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냥 사고로 죽은 거 아닌가? 엄마는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튜링의 의도였다고요. 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죠. 사실 튜링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 그 영국 정보기관에서 얘가 2차 세계대전 때 어마마한 일을 해서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너 동성애자니까 안 되겠다. 과학적으로 거세를 거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국가 내가 나 때문에 그 튜링의 이 머리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2년 일찍 끝났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핵폭탄급 인재가 러시아나, 아, 그때 소련이나 옛날라고 하면 재앙이니까 죽였다는 이런 설도 있고요. 그거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미스터리가 네, 남아 있는 미스,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정보 기간이 어, 죽였다는 설도 있고, 다음에 이게 실수로 죽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 어,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어, 이 실수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어머니가 트링 신화를 다 엎어버리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지금 이강근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이 천재라고 보기 어려다 천재가 아니어도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튜링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 그가 이제 영국의 교육 시스템이 우리랑 비교할 때 뭔가 좀더 월등한 구석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인터프리저그 튜링이 있었던 걸 상상하면서 수업을 듣고 그냥 거기서 익히고 그냥 보통의 우등생 열심히 하는 친구도 이제 아,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이제 익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덤비고 뭐 그런 거 그런 걸또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렇게 억누르지 않고 잘 보고 똑같은 거긴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야너 똑같은 건데 왜 그렇게 했니 나가 있으면 그런 거안 하고 뭐 그런 건데 얼핏 느낌에 저는 뭐 얼추 그냥 영국의 그 당시 그 캠브리지 대학의 어떤 그런 공기 자기네들이 이제 세계 리더라는 거는 그냥 전통 뭐이냥 자신감에 넘쳤겠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들어보고서 아 어, 그렇게 그걸 어, 알았어. 너는 그렇게 해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런 그어 정신. 그러니까 그런 게막 충만했을 것 같아는 느낌에. 예.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데서 공부를 해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 고등 우리 선 우리 학교 선배가 이런 걸 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할수 있지 이런 정신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가보면 뭐뉴턴이 자기 선배고 뭐그 외에 이런 사람 있다 보니까 그뭐이괴델이나 이런 사람이 했던 업적을 보고 중국들지 않죠. 이거 우리도 당연히 할수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기가 이 학문에서 뭔가를 브레이크스루를 달성하려 면 뭔가 도박도 해야 되고 용기를 걸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있어서 어, 그런 기회를 네. 찾은 게 아닌가. 제가 그런, 그런 안경을 써서 봐서 그런지 제가 이제 런던에 이제 한 2개월 묵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다 덤벼 이런 이런 거 있죠. 어, 뭐, 뭐야, 씨.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 뭐 그런 그 컬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유대인한테도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후스파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음, 뭐 나쁘게는 이제 사 가지 없다는 뜻으로도 이제 후츠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 뭐 권위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대단하다고 해서 와가지고 톡을 하고 있어. 그러면 듣다가 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뭐 이해 안 가는데, 그왜 그런 겁니까? 뭐막 물어보고 덤비고, 어, 난너 틀렸다고 생각한다.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정신이 이제 남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좀 다른 교수님들하고 박 교수님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까 그랬더니 한 교수님이 어 우리도 있어요 교수님 우리만큼 그런 그 다덤벼 무대 뽀정 신이 없는 경우 우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개뿔 정신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쓰 우리나라도 있어 개뿔 정신 개뿔 정신이 그 후츠파 스피릿인것 같아요 하여튼. 그그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뭐, 그 길, 항상 우리는 뭐가 밀리는데 이겨야 된다,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어서, 뭔가 다른 데서, 외국에서 자라고 하면, 뭐, 우리는 어떻게 하나. 뭐, 관련이 40일 없긴 하지만, 항상 월드컵에 경기지면, 그래, 세계의 배가 높았지. 항상 이런 말만 했는데, 이제는 문화에서도 그렇고, 과학기술에서도 그렇고, 아, 우리가 할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게 세계 최고지. 이런 문화가 자꾸 퍼져가지고, 시간, 이제, 이광근 교수님처럼 이런 철학을 가진 계신 분들이 학교에 계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미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개뿔정신. <laughs> 아, 예. <웃음> <웃음> 예, 예, 전통에서 기인하는 그 자신감,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관해서 한 번쯤 어, 우리가 새겨들어볼 만한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그 미디어에서 그 떠드는 새로운 신화라고 할수 있죠. 이 인공지능이 이 튜링 기계를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 컴퓨터 과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아니죠. 그 튜링 기계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인공지능도. 예, 네,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제 어, 어, 절대 바깥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어, 너무 뭐 답이 그러니까 그, 그, 어, 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그 중에... 짧게 말씀하시면 <laughs> 하여튼 네, 튜링 기계로 돌아가는 거고요. 튜링 기계 말고 또 다른 기계 갖고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튜링 기계의 범주 안에 있다. 그런 아직은요. 예. 네. 네. 저는 아직은이 아니라 튜링 기계를 능가하는 기계는 아마 인류 문무에 끝날 때까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좀 약간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광근 교수님의 발표하신 내용을 잘 보시면, 괴델의 증명에서는 이 증명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가지고, 어, 힐베르트가 제안했던 문제의 답이 뭐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명 가지고. 근데 튜링은 튜링 기계라는 것 가지고 똑같은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컴퓨터 과학에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증명이랑 컴퓨터 프로그램은 동치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동치가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원리죠. 그래서 튜링 기계를 능가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써왔던 논리체계를 능가하는 새로운 논리체계가 있다는 사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런 논리체계를 찾을 것 같지 않거든요. 똑같이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이런 논리 체계만 가지고 모든 썰을 풀 거기 때문에 저는 인류가 문맥 끝날 때까지 튜닝 기계를 넘가하는 기계는 안 나올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튜닝 기계 일정이고요. 다 흉내 낼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도 사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튜링 기계를 능가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 튜링 기계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양자 컴퓨터 얘기를좀 꺼내려고 했었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튜링 컴퓨터와 기반이 다르지 않고, 완전히 동일한, <laughs> 아, 튜링 컴퓨터의 기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네.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원자 내에 있는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기가 막힌 상상도 할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중첩해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얽혀서 뭐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돼 있는 데서 뭐 관찰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확률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같은 확률을 가지는 두 개의 부호의 어떤 그 값이 있고 뭐 하여튼 우리 현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이제 그런 아주 그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는 일어나는데 그런 세계 세네 가지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계산에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거 갖고 하더라도 튜링 컴퓨터 튜링 기계가 하는 거 이상의 할수 있는 능력은 안 생기고요 오직 빨리, 알뜰하게, 네. 메모리를 적게 쓰고, 속도를 빨리 하고, 그 정도만 할수 있는 거로 네.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어, 아, 그래, 이론적으로는 튜링 기계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고, 양자 컴퓨터도 튜링 기계의 일종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한테 받는 느낌은 이런 거죠. 양자 컴퓨터가 때문에, 그, 사실 일주일 전에 IBM 연구소의 소장이 양자 컴퓨터 이 속도가 빨라지는 게 너무 빨라서, 기술 속도가 항상 예상을, 사람들 예측을 넘어서다 보니, 5년이나 10년 지나면, 우리가 인터넷에 서 쓰는 암호체계가 다 무력화될 거라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컴퓨터가 나온 것 같다고 누구나 느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신 대로, 이론적으로는, 어, 양자 컴퓨터도 그냥 튜링 컴퓨터, 튜링 기계의 일정으로볼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양자 컴퓨터가 가능하면 우리가 암호 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지금, 지금 암호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뭔가를 암호화를 하면요, 그걸 깨려면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소인수 분해가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알잖아요. 소인수 분해가 뭐 하는 건지. 너무나 쉬운 간단한 건데 사실은 숫자가 크면요. 인수분해 인수를 잘 찾지 못합니다. 지금 컴퓨터로 제일 빠른 컴퓨터로 해봤자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대긴 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걸려요. 거기에 기대서 해 우리가 암호화하고 야 풀려면 인마 그거 해야 되는데 못풀걸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 인수분해가 쉽게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그 암호하는 분들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제 양자 컴퓨터는 미래가 올 거라는 건 알고선 양자 컴퓨터 갖고 알뜰하고 빨리 해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선 암호 체계를 다시 디자인하고 그런 건 오랫동안 해오고 있죠. 근데 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암호 체계를 새로 바꾸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뭐, 뭐, 인터넷에 어떤 회사, 뭐, 페이스북 데이터가, 뭐, 누설 이렇게, 뭐, 이렇게 도난당했고, 이런,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 안에 보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의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거기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모르죠. 그래서 사실, 그게, 해커가 그걸 들고 가더라도, 바로, 아, 이 사람의 아이디는, 아이디는 이건데, 패스워드는 헬로우구나를 찾지는 못합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금방 빨리 할 수, 금방 할수 있으면 그걸 바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네, 결국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게 트윈 기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지만 계산 속도가 무지 빠르기 때문에 아, 이런 이제 암호 같은 것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두 분께서 혹시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양자 컴퓨터가 3년 내지 5년 뒤에 상용화가 될수 있다. 정말 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을 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던데. 어,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상용화가 근시일내에 그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몇 년이라고 제가 예측은 못하는데 완전히 근거 없이 추측을 하면 저는 학생들한테도 얼추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해요. 어, 디지털 컴퓨터 지금 우리 쓰는 그 컴퓨터의 1940년대가 양작, 지금이 양자 컴퓨터의 그 정도 아닌가. 근데 이건 제 완전히 추측이고요. 어떻게 금방 빨리 될지도 모르죠. 근데 어떤 회사는 D Wave라는 회사는 이미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제품으로 팔고 있다 그러는데 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저게 진짜 양자 컴퓨터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 네. 이제 그 닥칠 미래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네, 저도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 저도 컴퓨터 고, 컴퓨터 과학을 한게뭐 20년, 30년 이렇게 되긴 이거밖에 안 되긴 하지만 항상 기술의 발전 속도가 항상 예측을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혁명을 유발시킨 알파고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컴퓨터 과학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금세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져도 바둑 정도는 금세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 컴퓨터가 이창호 구단을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10년만에 깨졌죠. 그그 그 외에도 뭐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속도 같은 이 성, 이게 발전하는 속도를 봐도 항상 예상치를 넘가했습니다. 그 저도 어, 양자 컴퓨터도 실제로 이 IBM 연구소 소장이 이야기한 게 허풍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시던데 패스워드 긴거 쓰시고. 뭐. 네, 컴퓨터 과학자 두 분께서 예측을 하시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라는 존재에 대한 환상도 조금 있게 마련입니다 어~ 어찌 보면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줄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인데요 어~ 혹시 그 컴퓨터가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너무 많죠 네, 컴퓨터 그~ 정확하게 답을 내려면 답을 낼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이상한 데 숨어 있지 않고요. 우리 주변에 풀고 싶은 문제 중에 흔한 것들이 대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흔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컴퓨터로 돌리긴 돌리죠. 그 돌릴 때 컴퓨터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대충해요. 네, 대충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잘 해서 제대로 잘 하려면 한참을 따져봐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러니까, 어? 이 중에서 맞을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우리 통밥 있잖아요. 영어로는 휴리스틱이라고 그러는데 통밥 굴려가지고 판단하게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컴퓨터가 실행하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대충대충. 네, 대충. 근데 맞을 듯한 직관. 그 통밥. 통밥을 적용해가지고 그냥 꼴깍꽝 넘어가거든요. 신속하게. 미련하게 그냥 최대로 잘해야지 그러면서 한참을 고민하지 않고요. 꼴꼴깔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얼추 쓸만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는 얘는 금방 드는 얘는 생각이 나는 얘는 컴퓨터가 정답을 못 찾는 얘는 바둑입니다. 바둑. 바둑. 알파고가 정답을 찾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보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촉작해가지고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는 이런 신의 의미까지 가버렸지만, 바둑의 정답은 아직 못 찾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밥으로 이렇게 바둑을 두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한번 이기긴 했죠. 그래서 정답이 없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많고, 바둑도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둑까지 어마어마한 문제도 있고요. 흔한 문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확하게 컴퓨터가 매번 하지 못해요. 너무 우스운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감독이고요 캐스팅을 해요 영화 배우들을. 근데 영화 배우들의 성격에 따라서 저 A 배우는 B 배우하고 같이 하면 절대 안 돼. A 배우는 또뭐 C 배우와 항상 같이 해야 돼.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다 보고선 제일 그걸 만족하는 캐스팅하는 거 있죠. 그건 누구나 영화 감독들이 하잖아요. 그걸 컴퓨터에다가 정확하게 항상 그을 만족하도록 항상 답을 내는 프로그램을 짜서 주면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때 어떤 식으로 하라고 컴퓨터한테 시키냐면 대충 해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얼추 적당히 쓸만한 캐스팅이 나와요. 컴퓨터가 이게 숨겨진 비 p u 너무 많이 드러내 버리시는 computer, c o 휴리스틱이라 그러는데 별거 아니고요, m p 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통밥이라는 것은 결국 컴퓨터는 이제 주어진 명령을 충실히 실행하는데 인간이 짜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통합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